말을 돌려서 말해요. 화딱지나게. 한번 배신한 놈이 두 번은 못 배신하겠니? 살짝? 네. 그럼 선생님 너하고 얘기할 게 없어.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네가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쁜데 그렇게 해서 그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이쁜 언니가 왔다. 자, 주소. 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름? 이씨요. 이름도 이쁘구나. 감사합니다. 어디 이씨야? 저요? 오얏? 네. 어디 이씨인지도 몰라. 아, 네네. 오얏니? 네네. 맞나? 헷갈린다. 네가 헷갈리면 내가 어떻게 아, 알아? 네네. 나이는? 94. 네. 94년? 네. 언니 남자 때문에 왔어?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가 유부남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응? 돈이 많네, 이 사람. 응? 아, 그게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묻는 말이나 대답해. 돈 없어? 근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안해. 내 숫자까지는 다못 맞춰. 너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 뭐 살짝 그런 거 있긴 한데 꼭 그렇진 않고. 좋아서 만나? 네, 좋은 거 조금 있죠? 돈을 잘 써주니까 있나 보다. 응? 일단 돈 많은 거는 확실한 거죠. 많아. 왜 너한테 돈 준대? 아, 이제 얼마나 줄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좀, 네, 좀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래? 이 남자가 너한테 돈 준대? 네, 준다고는 해요. 얼마 준대? 아직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 계획은? 제 계획은 일단은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한테 오늘 아니, 그러니까 네 여쭤보고. 계획은 얼마를 받고 싶은데? 저는 달에 한 700? 생활비만? 네, 제가 뭐 쓰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가방도 사고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에요? 저 그냥 직장 다녀요. 밤에? 아니요, 낮에요. 밤에는? 밤에도 가끔 일할 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낮에 해요. 밤에도 일한다고 나오는데? 아, 그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평일에는 거의 낮에만 일하고 주말에만 아니, 그러니까 밤에 밤에도 일해요. 어찌됐든 나가는 거 아니야. 투잡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럴 때도 있죠.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해요. 화딱지나게. 선생님 성격 별로 안 좋아. 응? 솔직하게 얘기해. 알았지? 네. 그래서 이 남자한테 지금 돈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이 남자 말대로 진짜 돈 주겠나, 의심이 나서 선생님 찾아왔지? 네. 네가 잘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어? 아니, 왜요? 제가 왜요? 왜요? 남의 임자 있는 남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임자 있긴 한데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헤어지면 너하고 살겠대. 네. 네. 그 남자가 또 너하고 살면은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너 그걸 보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저 만날 때는 절대 안 그런데요. 당연히 그러지. 유부남 새끼들이 뭔 얘기를 못 하겠어. 너이 남자하고 어디서 만났어? 밤에 만났잖아. 그치? 어? 네. 손님과 아가씨로 만난 거 아니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너를 젊은 여자를 손에 넣으려면 어떤 거짓말을 안 하겠니? 그치? 응? 그 사람이 너한테 달달이 7,800씩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네. 어? 근데 지금 이행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온 거잖아. 의심 반, 진단 반. 그치? 그죠, 그죠. 근데, 생각은 같은, 아무리 네가 나이가 어려도, 나이 27이면 적은 나이 아니거든? 그럼 너도 같은 여자로서, 네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그 임자가 있는 그 사람이, 너하고 사는데,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은 못 배신하겠니? 만일에 똑같은 사항에 너를 속을 새기고 또 그렇게 해서 너한테 온다고 한든 다른 여자한테 또 가고 이런 상황에 되면은 너 어떡하겠어? 아니 근데 일단은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나쁘게 만났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돈 벌려고 일을 한 거고 돈 벌려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자자하게 만나잖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좋다고 돈을 주니까 그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닌 게 아니라 네 잘못이야.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들을 너한테 소비를 하니까 도둑질을 하면 공범이라는 게 있지. 알면서도 말 안 해주는 거. 그래서 피치 못할 제업이라는 게 있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네가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쁜데 그렇게 해서 그 남자한테 네가 돈을 받아서 네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래. 그건 네 돈이 아니야. 남의 돈 쓰는 거지. 와이프 입장을 생각해 봤니? 아니 저는 그런 남자랑 결혼 자체를 안 하겠죠. 그래 안 하겠지. 근데 그 여자는 이미 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알지? 예, 속담에. 근데 자꾸 그런 현실에 네가 피치 못해서 어찌됐든 돈 벌려고 나가는 거잖아. 그치? 너 생활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나가서 네가 그 선을 넘고 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거라고 너 큰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응? 선생님은 그렇게 너가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만스럽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 불만은 아니고 그럼 그냥 뭐 저 직장만 다녀요 그럼? 그건 네가 판단해야지. 아니 거기 안 나와요? 예. 내가 점을 봐주면서 지인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무당이고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이끌어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도 너처럼 이 점을 볼 때 있지 이런 게 모든 게 이 세상이 다 점만 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대화가 안 돼. 선생님 말이 어렵니? 이해 안 되니? 살짝요. 살짝? 네. 그럼 선생님 너하고 얘기할 게 없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근데 이런 식의 인생을 계속 너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 합법적이 아니거든. 그거는 대가가 아니라 대가 아닌 네가 그 사람을 현혹을 시켜서 그 사람의 가정을 소홀하게 만들고 너는 너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산다는 것밖에 안 돼. 근데 하늘이 조상이 널 도와줄까? 안 도와줄 것 같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오늘? 고민 상담 해줄 수가 없지. 근데 아니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조상은 진짜 도와줘요? 업이 많으니까 안 되고 꼬이고 네가 힘든 거야. 근데 그 착하게 사며 공을 쌓으면은 덕화가 플러스 플러스 고기 사러 가면 2 플러스 있지? 1 플러스 1 플러스 그게 쌓이는 거야. 네가 앞으로 너도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어? 또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잘 살고 싶잖아. 어? 근데 그 업을 짓고 네가 자꾸 이러면 꼬이는 인생을 살면은 너한테 그게 불덩어리가 안 떨어질 것 같을까? 똑같이 너도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 너 눈에는 더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저 일단 네 들은 말은 다 들은 것 같아. 언니야. 네? 이제 네 언니는 영업 일을 해. 영업. 영업이요? 응. 무슨 영업이요? 앞으로 한
가을 정도 가면 누가 언니한테 재혼이 좀 들어올 거야. 뭐 이런 걸 조금 해보라는 식의. 근데 그게 아마 또 영업일 거야. 그걸 하면은 아마 그 일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알았지? 네. 마지막에 나중에 콜라 사갖고 와. 네. 안녕히 계세요.